백설공주도 그랬고 신데렐라도 그랬고 잠자는 숙소 숲속의 공주도 그랬고 어린 시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줄이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랑 행복한 왕자나 성냥팔이 소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땐 몰랐으니까.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해피엔딩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요. 이 가을 책 속에서 더 많은 느낌표를 찾아볼까요? 문학의 퐁당! 시를 읽으면 식구가 입안에서 머무르며 혀를 간지럽게 하는 것 같아 작고 옅은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라고 등따 수면 행복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 시를, 글을 입안에다 넣고선 왜 사탕을 이렇게 돌려 먹듯이 이렇게 녹여서 먹듯이 좀 네.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입안에다 넣고 네, 이렇게 입안에 넣고 음미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읽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박연준 작가님의 산문집 중에 한 편을 좀 저와 작가님의 한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리고 박정성 씨와 조영은 씨의 멋진 연주도 함께 이어집니다.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유료 문자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어떤 작품 준비해 주셨죠, 작가님? 아, 네. 몽당이라는 말이란 산문 중에 네. 한 대목을 골라왔고요. 네. 모월 모일이라는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모월 모일에 수록된 몽당이라는 말 박연준 작가님과 제가 함께 낭독해 드릴게요. 좀 짠돌이었던 할아버지는 내 필통에서 몽당 연필을 보면 다 쓴 모나미 볼펜을 가져왔다. 짤막해진 연필의 몸체에 모나미 펜대를 끼우며 여봐라, 순식간에 꼭다리가 됐지? 뿌듯해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들키기 전에 몽당 연필을 버리지 못한 걸 후회하며 원수를 보듯 몽당 연필을 째려봤다. 필통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가짜 키로 껍다리가 된 몽당연필이 싫었다. 옷을 기워 입은 것처럼 창피했다. 몽당연필에 비해 새 연필의 길쭉한 느낌, 손에 쥐고도 한참이나 위로 뻗어있는 나무의 곧은 모양새는 얼마나 좋았던가. 필통에 넣어놓으면 몸통에 그려진 그림이나 무늬가 오롯해서 폼이 났다. 나는 할아버지 몰래 몽당연필을 내다 버리곤 잃어버렸다고 곧잘 거짓말을 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흔한지 구별할 줄 몰라 그랬다. 그런데 누가 처음으로 물건의 끝이 닳아서 뭉툭하게 몽그라지거나 몽그라지게 하는 모양을 두고 몽당이라 불렀을까? 말과 뜻이 이렇게나 알맞다니. 몽당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물이 더 궁금해 사전을 뒤적인다. 몽당비, 몽단붓, 몽당치마, 몽당머리, 몽당손, 몽당수염, 몽당숟가락. 찾아놓은 낱말을 공책에 써보고 읽어본다. 이건 정말 소리내어 발음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사랑스러운 말. 정말 끝내지게 귀여운 소리가 나는 말들. 이 어여쁨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한번 발음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가 되는 말들이 있다. 가만 보니 몽당 뒤에 오는 낱말은 죄다 순한 것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뭉툭해지거나 짤막해지는 것, 무뎌지고 순해지는 것들. 이 몽당이들, 이 못난이들.
요새는 이상하게도 낡고 다른 물건에 더 마음이 간다. 멀쩡한 물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휙휙 잘 둬버리면서 구멍이 난 청바지는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모셔둔다. 해진 속옷이나 구멍난 양말, 닳고 다른 냄비.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 상태 안 좋아진 것들에게 마음이 약해진다. 버리더라도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버린다. 최근에는 좀 우스운 버릇도 생겼다. 다 쓴 공책을 새 공책으로 바꾸지 못하고 한 달가량 새 공책과 헌 공책을 같이 들고 다니는 버릇이다. 그 한 달의 시간을 나 혼자서는 공책의 장례를 지내는 일이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 내 복잡한 생각과 투정을 받아내며 제 할 일을 다한 공책에게 나름의 예를 갖추는 일이랄까? 제 존재를 다 쓰이고 오독하니 누워있는 몽당연필 앞에서 생각이 많아진다. 사람 역시 몽당이로 태어나 몽당이로 죽는 게 아닐까? 나 역시 날마다 몽당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이 들면서 키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몽당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 그게 뭐든 조금씩은 닳고 있다. 시간도 몸도 즐거움의 한계치도. 사랑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 흘리고 퍼주고 부비고 쏟아내다 몽당 사랑이 되는 일. 아, 몽당 사랑이라니 왠지 싫다. 몽땅 사랑이라 바꿔 말할까? 나쁘지 않네. 몽당과 몽땅은 친족 관계일지 모르니까.
아, 이 시간 너무 가을가을해져요. 네, 너무 좋네요. 여기 현장에서 그쵸? 들으니까. 그렇죠. 네. 박연준 산문집의 모월 모일 중에서 몽당이라는 말 함께 들었고요. 박연준 작가님과 제가 함께 낭독해드렸고요. 박종성 씨와 조영훈 씨의 연주는 최호섭 씨의 노래가 원곡이죠. 세월이 네, 가면 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됐네요. 네. 문학과 이렇게 음악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네. 네. 잘 어울려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 이 노래를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 몽당이라는 글 제가 쭉 읽으면서 몽당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세월의 흔적이 꼭 있어야 그 말을 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다. 네, 이게 그냥 작다고 해서 몽당이라고 말을 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만 그렇죠. 몽당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 몽당이란 말이 되게 부정적인 말도 아닌 그래서 이 세월이 이미 지난 그런 세월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 세월을 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어울린다고 느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단어에도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배려가 담겨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와 함께 그 세월을 함께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 대하지 않고 이렇게 몽당해서 귀엽고 좀 뚝뚝한 느낌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몽당 몽당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히카님께서 몽당 사랑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고 PB 로스차일드님께서는요 오우덕 우덕이도 몽당 저희 그 퐁당퐁당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오우덕이라고 근데 약간 몽당스럽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몽당하면 정말 몽당연필 생각나죠. 지난달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이방에서 몽당연필이 수십 개가 발견됐어요. 옛 추억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렇게 몽당에 대한 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싸해집니다. 몽당연필의 추억이 다시금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63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볼펜 에다가 몽당연필 끼워가지고 써봤거든요. 맞아요.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그 알기 쉽지 않은데. 연필 짧아질 때까지 공부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단어가 그 몽당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산문집이 다르네요. 확실히. 시하고 느낌이 네네. 그냥 시하고 산문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산문이 좀 더 친절하고 더 이제 독자에게 다가가는 장르이고 시는 조금 혼자 스스로 무대에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음악 같은 거. 마지막으로 시를 드릴 건데요. 그 우선은 박연준 시인님의 시를 우리 독자 처음 만나는 독자분들이 박연준 시인님의 시집을 만약에 사가지고 처음 이렇게 뭐랄까요? 입문작? 입덕작? 그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이거 제가 스스로 고르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고른다면 베누스 푸디카 세 번째 시집 네. 그 시집이 어떨까 싶으네요. 이유가? 이유는 없어요. 뭔가 우아한 자세로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낭독해 드릴 거는 이파리가 나무에서 멀어지는 이를 가을이라 부른다. 네. 시인데요. 이 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이거는 어느 날 이제 시인이 하는 일이 어떤 원래 있는 현상이나 일어난 일이나 뭐 대상을 다르게 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는 네, 일? 네, 다르게 말하는 일. 그래서 가을이 뭘까? 그러다가 이파리가 나무에서 멀어지는 일. 그러니까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을이라 부른다고 하고 네. 또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와 이렇게 멀어지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와의 일도 이제 낙엽같이 제가 떨어지는 일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너와 이제 나는 가을이야. 너무 슬프다. 너무 슬, 갑자기 슬퍼져요 가을이. 어떤가요 박종성 씨랑 조영우 씨는? 확실히 네.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가들은 항상 평범한 거를 보더라도 좀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뭔가 특별한 감성. 자기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고 고맙고 맞아요. 그래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파리가 나무에서 멀어지는 이를 가을이라 부른다. 박연준 시인님의 시를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낭독해 드릴 거고요. 피아노 연주는 피아노 연주와 네, 그 하모니카는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김광진님의 편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가 꼭 네. 시와 아주 잘 어울린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별이나 멀어지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연주할 때 어떤 이미지나 색채 같은 걸 떠올리면서 연주하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색채, 그런 감정이나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들, 색채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박연준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그래요. 네네, 낭독 네. 좋은 그 김규리님의 낭독과 두 분의 음악을 제가 이제 글에 끼워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가 나무에서 멀어지는 이를 가을이라 부른다. 박연준. 나뒹구는 모든 건 떨어진 것들이지. 이파리가 나무에서 멀어지는 이를 가을이라 부른다. 멀어진다는 것은 뱃속의 작은 씨앗이 발아한다는 거야. 오래전 누군가 심어놨겠지. 너의 뱃속에 또 나의 뱃속에 물의 동자들이 응원했겠지. 손 씻고 밤을 지나던 순간에도 우리는 사과 위를 걸었지. 먹을 생각도 않고 불금의 찌꺼기만 나눠 가졌다. 나무 아래 있는 나를 그려볼래? 이파리와 함께 벌벌 떠는 내가 가난했을 때 너는 작게 접은 5만 원을 헝겊으로 감싼 뒤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었지 몰래. 비밀을 저금하는 사람처럼 테이블 아래서 나는 그만 문드러졌단다. 네 사랑으로. 가을이 온다는 게 뭔지 아니? 이제 믿을 수 없는 일만 믿기로 한다. 뱃속 씨앗이 뒤척일 때 씨앗을 틔우면 가짜 씨앗을 잊으면 진짜. 아니, 그냥 다 가짜. 무엇도 지게 하지 말고 우리 씨앗 이전으로 가볼까?